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증시 연중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드디어 글로벌 증시가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매번 지금 보실 수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는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특히나 아시아 전체의 이 증시 환경까지도 지금 현재는 이 위험 자산 회피 물량뿐만 아니라 기술주 중심의 나라 종목들 나라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위험 자산 선호 회복에 따른 우호적인 환경 기대감이 지금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이 글로벌 이 미 연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국내 증시의 주도주의 이 형태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정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응원단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일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1월장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현대차 기아차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부품, 전기차 소구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특히나 요즘에는 오히려 더 셀트리온 삼형제의 우상향 패턴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섹터의 저점 매수까지도 훈풍을 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이 주식 시장에서의 그 시장 환경에 맞춰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섹터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의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 소부장, 바이오 섹터가 모두 다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어느 섹터든지 저점 매수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우상향 패턴이 나온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게 되면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오늘은 테마의 이 카테고리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히나 이 2차 전지 쪽의 홍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금 2차 전지 쪽이 제일 강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좀 고려해 봐야 될 종목들 한해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가 고점 대비 그 30%까지 떨어지는 선 가운데 저점에서의 지금 바닥권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노 신소재 좀 관심을 꼭 가져봐야 되고요. 특히나 포스코 퓨처캔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21선 돌파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나 내일장에 있어가지고 갭상승 음봉이 나오든 아니면 갭하락의 양봉이 나오든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포스코 퓨처캠을 지금 현재 자리에서부터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우리나라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샘플을 두고 봐야 됩니다.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에코프로의 이 어느 정도 분봉뿐만 아니라 지금 수급 방향 그리고 현재 캔들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투심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어느 정도 샘플로 두고 나머지 종목을 좀 보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에코프로는 상당하게 지금 5일선에서 지지 캔들 위에 21선의 목전을 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21선 돌파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다시 한번 더 이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일 수 있죠. 5일선이 21선 단기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진다면 특히나 이에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종목들은 강한 시세를 보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무엇보다도 반도체, 바이오보다도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시장을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험 자산 선호 회복에 대한 수급 환경 기대를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주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시코트를 오늘 공략주로 들고 왔는데요. 자,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5일선에 딱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환경 플랜트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 중국
시트르 규제의 움직임 속에 관련주를 좀 부각을 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 호조로 올해 실적 턴 어라운드까지 기대되는 우상향 패턴의 종목인데 자, 오늘은 조금 맞지가 않죠. 자, 위험 자산이 조금 더 큰 이 성장성이 좀 더 큰 2차 전지 쪽에 매기가 보이게 되면 오히려 더 어제 강했었던 이 조선 그리고 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자, 5일선에 딱 붙여서 더 이상 매물도 물량이 나와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 얼마 전이었죠. 5월 15일날 20일선 살짝 이탈한 자리에서도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TV, 저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매번 이 엘니뇨, 라니뇨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는 것은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환경 쪽에 지금 현재 이 상당한 지금 이 시선이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종가 그리고 내일 자, 5일선 위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자,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3,300원 의견 드리면서 자, 오늘은 종가 기준과 내일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 KC 코트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